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아낌없는 투자로 왕좌의 자리를 노리는 수원 KT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빅2 선수들을 분석하며 우승으로 이끌 텐데 얘기해 본후 다음으로 빅2를 제외한 우승으로 이끌 텐데 마지막으로 KT 공수를 키워드로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빅4 선수들 우승으로 이끌 텐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훈 선수입니다. 허훈 선수는 신장은 작지만 웨이트가 매우 잘 갖춰져 몸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좋은 피지컬과 어우러져 나오는 돌파 능력은 허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리딩, 시야, 패스 등 기본기가 탄탄하며 원드리블 점퍼, 미들레인지 풀업 점퍼, 3점슛 등 슈팅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훈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첫째는 단신용병 허훈입니다. 허훈 선수는 공격에서 득점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KBL 최고의 수비수이자 현재 같은 팀 동료가 된 윤성곤 선수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리듬을 통한 공격으로 인해 가장 막기 힘든 선수로 허훈 선수를 뽑았습니다. 허훈 선수는 국내 가드 중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 직접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을 전술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허훈 선수를 막기 위해 한쪽 방향을 내주어 인사이드 내에서 도움 수비로 억제하려 하지만 허훈 선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확실한 찬스가 난 선수에게 패스를 하여 팀의 공격을 조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허훈 선수는 자체로 스페이싱을 확보해주며 팀의 다양한 전술을 자신의 존재로서 파생시킵니다. 둘째, 확실한 스코어로 허훈입니다. 허훈 선수는 탁월한 클러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2대2 게임에서의 위력 역시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를 넘어 3점슛의 성장 덕분입니다. 매해 3점슛 성공률을 끌어올렸으며 경기당 2개를 넣어줄 정도로 허훈의 3점슛이라는 강력한 고공격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2대2 플레이에서 볼핸들러가 파생시킬 수 있는 모든 공격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위력적인 것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공입니다. 볼핸들러로 트레일러를 속공 상황에서 제일 잘 살려줄 뿐더러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지을 수도 있기에 팀에 같이 달려줄 수 있는 문성곤, 하영기 선수가 있는 KT의 속공에서의 위력 역시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문성곤 선수입니다. 문성곤 선수는 3&D 타입의 선수이며 그중 특히 수비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때때로 한번 터지면 짧은 시간에 몰아넣을 수 있는 3점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볼핸들링과 돌파 능력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점프력, 스피드, 퀵리스는 포지션 대비 최상위권입니다. 그렇다면 문성곤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첫째는 문길동 문성곤입니다. 리그에서 4년 연속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문성곤 선수의 최대 장점은 수비력입니다. 좋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대인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로 수비와 세로 수비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스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디플렉션 또한 뛰어난 선수입니다. 더불어 리바운드 능력 역시 상위권인데 19-20 시즌 강상재 선수와 함께 리바운드 1위를 두고 다투기도 했고 뛰어난 운동 능력 감각, 위치 선정으로 공격 리바운드와 수비 리바운드 모두 강점을 보입니다. 압도적인 체격 조건이 아님에도 공격 시 적극적인 박스아웃과 리바운드 싸움 가담으로 공격 리바운드를 자주 따내기에 팀의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둘째, 해결해줘 문성곤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통한 드라이브 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3점 슛을 생산해냅니다. 스틸과 강력한 수비로 턴오버를 유발시켜 빠르게 트랜지션을 전개하여 팀의 많은 공격 횟수를 창출하고 직접 트레일러로 속공 시 가담해 팀에 강력한 옵션을 제공하는 선수입니다. KT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문성곤 선수의 확실한 득점이 필수적입니다. 허훈 선수가 군에 들어가기 전 시즌에도 허훈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스코어를 책임져 줄수 있는 선수가 없어 둘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훈 선수의 강력한 득점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허훈 선수의 수비를 분산시키고 스페이싱을 확보해 주어야 하기에 문성곤 선수의 외곽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확실한 3&D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팀이 우승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빅4 선수의 우승으로 이끌 텐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영기 선수입니다.
뛰어난 시스템 조건과 운동 능력을 지닌 선수로 스피드도 빨라 속공 참여도 좋은 일명 달려줄 수 있는 빅맨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골밑 수비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바운드 능력 역시 준수합니다. 다만 공격 스킬이 부족하여 꾸준한 득점을 해줄 수 있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작년 미들레인지 점퍼를 장착하고 골밑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된 만큼 올 시즌 하윤기 선수의 득점 생산력으로 인하여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것이기에 하윤기 선수의 성장할 공격력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석 선수입니다. 이현석 선수는 이번 자리에서 수비와 득점이 가능하며 슈팅이 좋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현석 선수의 수비에서 기여하는 모습과 더불어 필요할 때 한 방씩 3점을 넣어준다면 승부처에서의 KT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부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선수로 KT 공수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공격에서는 첫 번째로 Let's go, 허운! 두 번째로는 빠른 트랜지션과 모션 오펜스, 수비에서는 첫 번째로 강력한 압박 수비로 턴오버 유발, 두 번째로 KBL 최고의 수비수 문성곤을 꼽았습니다. 이것으로 KT 우승으로 이끌 템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